안녕하세요. 말레이시아 도시농부 베란다농부 진입니다. 오늘은 파프리카입니다. 파프리카. 파프리카 수확을 해볼까요? 아 이거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. 꽤 크죠? 네, 이 녀석은 비료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농약도 안 주고 완전 유기농. 가위를 놓고 왔어야 되는데. 네, 이대로 해서 그냥 먼지만 살살 씻어서. 아, 진짜 맛있어요. 파프리카 씨앗 받아서 수확할 때까지 쭉 보여드릴게요. 씨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트에서 채소나 과일 사시면 씨앗도 함께 사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? 요리해 먹고 씨는 잘 모아뒀다가 말렸습니다. 파프리카는 씨앗을 말려야 발화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작고 가벼운 씨앗들은 그냥 흙 위에 뿌려주면 됩니다. 흙을 덮을 필요도 없어요. 많이 발아되고 애들 줄기도 벌써 이렇게 많이 붉어졌는데요. 원래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면 이렇게 발화율이 너무 높아서 애들 밀도가 높아지면 잘 못 자라는 것들은 좀 솎아줘야 하는데요. 저번에 멜론 키워보니까 멜론도 엄청 많이 발아됐는데 뭐 알아서 죽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 피망 이 녀석도 그냥 키워보려고 합니다. 뭐 안 솎아줘도 잘 자라네요. 어디까지 자라려나. 얘는 아마도 지지대를 묶어줘야 될 것 같은데. 네, 아직까지는 잘 자라고 있네요. 와, 꽃 폈어요. 얘는 심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꽃이 폈네요. 오랜만에 아침부터 비가 오네요. 아, 요거는 파프리카인데요. 파프리카 하나 달렸어요. 그리고 다른 꽃들도 요거 하나 또 달렸네요. 조그맣게 하나 달렸고. 파프리카는, 여기는 많이 달렸다. 와, 여기도 달렸다. 파프리카는 특별히 수정을 안 해줘도 지가 자가 수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, 아우, 얘는 정말 많이 달리네. 재밌네. 요 파프리카 좀 크면은 한번 따서 먹어보겠습니다. 요 뒤에도 조그만 거 하나 있고. 야, 파프리카 진짜 쉽다. 파프리카는 진짜 물도 안 줬어요. 계속 비가 와가지고 지가 알아서 물도 안 주고 놔두니까 그냥 열렸어. 또 얘는 망고인데요. 야, 망고 얘 멋있죠. 얘는 씨가 하나인데 줄기가 여러 개 나와요. 파프리카 엄청 잘 크고 있어요. 이거 보이세요? 와, 벌써 이만해졌어. 파프리카 모양도 꽤 나오죠?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.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, 엄청 많아. 으아. 이제 곧 따먹을 수 있겠는데요. 맛있어? 응. 못 먹었어? 응. 맛있어. 맛있죠. 씨가 좀 덜 익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집에서 채소를 키우면 보기도 좋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가끔 수확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.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아까운 씨앗 그냥 버리지 마시고 흙 위에 던져주시기 바랍니다. 락다운 때문에 심심한데
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딱인 것 같아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 말레이시아진 채널을 구독하시면 해외 이주, 이민 이야기와 말레이시아 생활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은 공짜입니다. 그리고 우리말이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면 생생한 말레이시아 생활 정보와 사람 냄새 진하게 나는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